먹어봐야 돼요, 여러분. 떡을 먹는 것 같은데 맛은 또 빵인데 또 떡인데 또 빵인데. 아, 여러분 오늘의 점수를 공개해 볼게요. 네. 저희의 점수는 5점 만점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리 구리 태구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떤 특집을 준비했냐면 저희가 이번에 브이로그 올라간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찍었던 인절미빵을 저희가 갖고 왔어요. 드디어 네. 한번 네. 볼까요? 네. 따라라란 땡. 요것은 아슬란 인절미빵. 여러분 저희가 이 아슬란 인절미빵을 갖고 왔는데 사실 제가 정말 먹어보고 싶었던 빵이에요. 이게 예전에 생활의 달인에서 방송 출연을 했었는데 그 빵을 저희가 갖고 왔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여러분 이렇게 4개씩 포장이 돼 있어요. 이 4개에 10,000원이고요 한 개에는 3,000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얼려 먹으면 좀 좋다고 그래가지고요 이거를 살짝 얼렸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쪽은 살짝 안 얼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게요.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다 준비를 했어요. 여기 있는 거는 차가운 거, 여기 있는 거는 안 차가운 거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브이로그 보셨죠? 거기서 크림 엄청 막 많이 짜가지고 넣었잖아요. 지금 막 크림이 엄청 튀어나와 있고 흘러내리고 되게 맛있어 보여서 빨리 먹고 싶어요. 네 여러분 그럼 저희가 이거를 한 번씩 다 뜯어볼게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요. 고소한 냄새. 아니 여기 뭐 여기 햄이 아 햄이랜다. 여기 슈크림이 다 튀어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거를 그냥 손으로 먹으면 혼나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비닐 장갑을 낄게요 여러분. 준비 완료. 오늘의 음료는 뭐예요? 오늘 음료는 정말 맛있는 우유예요. 우유를 따라 볼게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다 모든 준비를 끝냈는데요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진짜 여러분 이거 와 이게 여러분 양이 되게 적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막 아까 보셨듯이 제 얼굴만 해요. 이게 거의 진짜 소보루빵. 이게 거의 하나가 양이 너무 어마어마하고 안에 가득 차가지고 아 이거 한 사람당 두 개 정도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세 개도 많다 진짜. 그냥 한 사람당 한두 개 먹으면 진짜 배부를 것 같고 한 개 반. 이게 안에 크림이랑 그 단팥이 들어있잖아요. 네. 크림이 뭐 엄청 달지 않고 엄청 부드러운 크림이어서 인절미 크림 같아. 처음 먹은 거 크림이야. 막 이 인절미 가루랑 너무 잘 어울렸고 그리고 식감이 약간 그러니까 맛은 떡이랑 떡 같으면서 맞아. 빵 같은? 아 맞아 이거 빵이었지? 이거 떡 아니었지? 아 여러분 이거 아 내가 먹으면서 떡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빵 케이크, 떡 케이크 뭐 이런 느낌. 빵떡 케이크. 빵떡 케이크. 빵떡. 그래서 되게 떡을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빵순이들이 꼭 먹어봐야 할 최애 빵이에요. 그래서 진짜. 꼭 추천해드리고 부린 어땠어요? 나는 무엇보다 나 아까 대리가 얘기해서 알았는데요 여러분 아 난 빵인 줄 모르고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먹은 게 빵이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절미 떡을 먹는데 뭔가 크리미해. 오 맞아 뭔가 말을 못하겠네. 이거 먹어봐야 돼요 여러분. 떡을 먹는 것 같은데 맛은 또 빵인데 또 떡인데 또 빵인데 또 그래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딱 씹을 때요 첫 느낌이 빵이 쑥 들어가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크림이 나오면서 안에 있는 팥이 씹히면서 그 안에 있는 또 크림도 씹히면서 입안에 들어오면서 아무튼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되게 저는 그냥 인절미 향만 나는 그런 단순한 맛일 줄 알았는데 은근히 크림이랑 팥이랑 막 빵이랑 뭐 가루랑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그 조합이 되게 고소함이 엄청 배가 되고 근데 진짜로 식감도 막 크림만 있다고 해가지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식감도 은근히 대박. 쫄깃쫄깃하고 빵도 그냥 다 맛있었어요. 맞아 쫄깃쫄깃했어. 이게 뻑뻑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뭐 쫄깃쫄깃한다고 해야 되나? 이빨에서 이렇게 쫄깃쫄깃이 느껴져. 그 퍽퍽한 빵이 아니에요. 약간 그 부드러운 빵이어서 되게 먹기도 편했고 애기들도 먹기 좋을 것 같아. 애기들이 좋아하겠다 진짜. 이게 막 그렇게 여러분 달지도 않고 그러니까 고소해. 연령별로 다 좋아할 것 같아. 애기부터 할머니들까지 할머님들까지 다 좋아하잖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인절미빵을 해봤는데요 진짜 정말 오늘도 방송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여러분 오늘의 점수를 공개해볼게요. 네 저희의 점수는 5점 만점에 5점! 여러분 그러면 저희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